괜찮네. 표정이 딱 괜찮다는 표정이었어. 읽었어?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 난 눈빛으로 읽었는데. 한 명한테 못 받았다. 지금 40분이니까 쉬어야겠다. 오늘 레고 하지 말자. 쉬자 쉬자. 너 혼자 얘기. 저 혼자 얘기요? 여러분 뿌염은 아니고요. 염색했습니다. 어둡게. 어려 보인대. 어려 보인대.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거 너무 좋아. 된 거야? 어려 보인다는 말 너무 좋아. 아니야 뭐 그런 걸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걸 개의치 않겠어. 29살처럼 보인다고?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함께 했던 벚꽃놀이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니조님 어떠셨어요? 화장실 간다고요? 지금 방송 중에 화장실 가신다고요? 여러분 언제 갔지? 우리 무슨 요일에 갔지 그때? 뭐? 아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갔는데 그 전날에 좀 비가 많이 와서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당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치킨을 사가려고 하다가 치킨집이 문을 열지 않아서 치킨을 못 사고 대신 김밥 사가서 먹었어요. 김밥. 아 진해. 진해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의외로 왁서구 오빠가 연기를 좀 잘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자기가 막 더 생각해서 포즈를 잘 취하셨어요. 원래 노란 통닭을 사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열지 않았습니다. 예, 네, 서구 오빠가 오빠죠. 의외로 연기를 잘했어. 왜냐면 우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를 하셨기 때문에. 연기를 아주 잘하셨죠? 오빠인데 왜 다 당연히 뭐 당연히 오빠지. 서구 오빠가 당연히 오빠인데. 드릴까요? 그럽죠. 아! 괜찮아 물이니까. 아 괜찮아 물이니까. 아 괜찮은데 이런 거? 손이 많이 갑니다. 결국 선배가. 진짜 가지가지 하죠. 이거 선물이세요. 손이 근데 옛날엔 더 많이 갔는데 좀 덜 가는 거예요 요즘. 옛날엔 더 많이 갔어 손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거 있는데? 소 스윗이래요 선배님. 소 스윗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있어서. 아니 새거 가져왔는데 이만큼 나왔어. 네가 다 흘렸잖아. 아 그래? 그럼 인정. 아니 제 머리가 노라니까 더 얼굴이 노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어두운 색으로 했어요. 전 지금 머리를 길고 있습니다. 많이 길었어 옛날보다. 머리 빨리 길었지? 아 원래는 빨리 길었는데요. 머리가 안 길어. 근데 그만큼 내 머리가 짧았다는 거겠지? 요즘 이 정도면 진짜 많이 긴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멈췄거든요. 많이 나아졌어. 뭐야? 귀여워. 물에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건가? 맞죠? 어릴 때 많이 했었네.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공룡 알 같은 거 물에 넣으면은 점점 커지는 거. 그리고 고래밥 물에 넣으면 점점 커져요. 고래밥. 나 고래밥 진짜 좋아했었는데.
무맥락. 선배님 장염 나왔어요? 다 났지. 아 진짜? 고래밥 엄청 좋아하는데 물에 넣었더니 부풀어 오르던데요? 고래밥 맛있어. 진짜 맥락 없다. 아니 지금 어쩔 수 없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없어. 그러네. 그치? 10분 뒤에. 해물탕 맛있겠다. 배고파. 아우 저녁을 못 먹었어. 나 그래서 라면 먹고 왔는데. 라면이랑 포도주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 선배 알아요? 라면이랑 포도주스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같이? 먹고서? 그러니까 라면 먹고 뭐 중간중간 먹어도 되는데 라면이랑 포도주스 진짜 맛있어. 지금 그렇게 먹었다는 거야? 네. 방금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입사해서 맨날 라면이랑 포도주스랑 같이 먹었어요. 왜냐면 사무실에 포도주스가 맨날 있는데.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 포도주스 사무실에 있는 거. 그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는 아니야. 꼭 포도주스여야 돼.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먹어보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외식 전문가. 진짜 맛있어. 멸치 쓰면 인정. 하지만 포도주스? 노. 포도주스도 맛있는데? 탄산 종류 라면이랑 같이 먹긴 하는데 출국이... 아니야 근데 포도주스야 돼. 오렌지 주스는 그 맛이 안 나고 포도주스. 언니 라면이랑 여러분, 포도주스랑 꼭 먹어봐. 예원이 입맛은 토마토 좋아하는 입맛이에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라면이랑 포도주스 추천합니다. 하, 이 배텐 제작진들 다들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저녁을 안 먹겠다고 다들. 왜 다 다이어트를 해 갑자기? 다 먹어 저녁을. 어때 줄까? 어때? 과자 있는데? 그래? 그래? 왜들 너도 지금 비품 그래서 아나운서팀 비품 옷들을 들고 온 거지? 무거운 것들로 감안하고 그래. 아니 선배님 내가 압수 압수 선배님 나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어디? 어? 한두 개가 두 개나 훔쳐갖고 이거 박스 야 이거 내가 아까 저기 거기 탕비실에 두 개 딱 있는 거 봐 아니야 봤는데 지금 이걸 두 개? 세 개? 야 이거 네가 나저씨야? 어? 이거 집에 가서 먹는 거야? 아니야! 제작진 수박을 챙겼어. 네 개? 이 정도면 절도 아닙니까 여러분? 와 이게 아나운스팀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왜? 가방 한번 봐줘. 가방 검사해.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아니야. 갖고 와봐. 아니 왜 나 이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가져온 건데 배고픈데 먹는 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차장님 검사. 보자 봐. 이런 느낌. 왜 이런 야 내가 이거 초코아임 좋아해서 냉동실에 다 넣어놓고 있는데 지금 야 그 무슨 과거냐 광주에 있어. 야 이것도 아 그건 내 거야. 뭘 네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이건 내 거야. 이거 아까 맥심 옆에 있던 건데. 아니야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네 거다. 팬이 준 거예요. 그건 팬이 준 거예요. 왜 이거 같이 먹으려고 다섯 개 가져온 건데. 너 개밥은 왜 들고 다니니? 아 이거 희진 언니 주려고 가져왔어요. 아. 그때 못 만나가지고. 이거 의심 이거 분명 아까 내가 봤는데. 희진 언니죠. 야 태진이한테 저거 하나 주고 이거는 아나운서 야 이거를 지금 너 뭐 지금 요즘 독립했니? 아니 나 이거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거니까 지금 범죄 아니 이게 범죄야 증거물 아니 우리 다섯 명이잖아 이 정도면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왜? 이거 우리 다섯 야, 명이잖아 이거 범죄 아니야 그게 왜 범죄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한 끼 식사야 내가 라디오 뉴스 몇 개 하는데 이것도 못 마셔? 네가 라디오 뉴스를 뭐 얼마나 한다고 왜 이것도 못 마시냐고 잠깐만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웃겨 야 뭐 있어? 뭐 또 있어? 잠깐 나 보여주고 그래 이거 비품이 아니야 이거 비품이 아니야 까보자 이거 비품이 아니야 아니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회사가 공부하는 아 이건 노동조합 이건 노동 야, 아니 이거 다 압수 목이 메이네? 야 이 정도면 아니 이거 다섯 개니까 우리 다섯 개 다섯 명이니까 하나씩 먹어야죠 여러분
오빠 빨리 먹어. 장발장.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나 저녁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임박을 하면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틈을 타서 먹고 들어가서 생방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웃기다. 라면을 먹고. 라면 해님 선배가 주셨어요. 너무 배고프다 하니까. 어? 아 까니. 일로. 선생님. 사인 하나 먹을까? 아 너무 웃긴다. 누나. 음식 굳이 멘트 치면서 먹잖아. 초코파이미나 하나 먹을까? 그럼 이걸 먹어요. 아 이거 먹었어? 정신 차려라. 아니야 라면은 해림 선배가 주셨어요. 라면은 저희 비품에 없습니다. 비품에 없어요. 우리는 과자만 비품에 있어요. 라면을 참깨라면 같은 거 저희 보내주신 분들 가끔 있는데 맞아요. 너무너무 그건 제가 식량으로 쓰고요. 잘 먹고 집에서.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회사에다 놔두니까 시은이가 다 먹어버리더라고. 아 저희 방은 그 이렇게 간식 같은 것들 있으면은 회사 테이블에 놓는데 거기 두면은 진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사라져요. 하지만 이건 비품 함유죠. 아니 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제작진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싫어? 제작진 하나 주는 게? 이걸 제작진 주려고 가져왔다는 게 제작진 주려고 다섯 개 가져온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야 정상 참작이 되지. 저 제작진 주려고 가져왔거든요? 저 이거 제작진 숫자 맞잖아요. 빨리 먹어. 너 먹어. 야, 먹어. 이렇게. 어? 아니 왜 사실이니까 처음부터 꺼낸 게 아니라 갑자기 선배 옷 뜯을까요? 맞아 까먹었어. 왜냐면 이거 지난주에 가져온 거거든. 알잖니 지난번 녹화 때 가져온 거야. 아 일주일이나 지금 횡령 이후 보유하고 있었던 거야?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왜요? 이 정도면은 현행범이다. 자백까지 했으니까 묵혀졌어.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저 옷. 작년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왜? 너무 그 위험한 증거물지 많죠. 아, 저 핸드폰 제가 언젠가 한번 던지려고요. 선배 핸드폰 한번 제가 던지려고 합니다. 네가 그럴까봐 내가 아이클라우드를 쓰잖아. 해킹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던질 거야 한번 우리 성재 선배님 핸드폰 한 5분간 탈탈 털렸네.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야 나도 그래도 5분이 생각했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니 도둑질로 콘텐츠구나. 어 콘텐츠 좋았어. 희생정신 다 나왔네. 공격하는 거 보니까. 뭐 내가? 네. 그건 지난주에 났지. 에? 이걸 얼려놨는데 네가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니 설마? 아니 냉동실에는 선배님이 얼린 거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얼려둔 거야 선배님. 네가 뭘 얼려놔. 진짜 제가 넣었거든요? 진짜 제가 넣었다고요 여러분. 와 내가 언제 초코아임 얼린 거 좋아한다고 너한테 나한테 그랬어. 몇 번 얘기했어요 선배님?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고 옷도 뭉개진 거 봐. 이건 진짜 옷드에 대한 엄청난 모독 아니야. 옷드가 막 토막이 나 있어. 와 진짜 나는 최악 초코파이보다 옷드가 좋아.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내 생각은 저의 취향 얘기하는 건데 옷드 토막 살인범.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 가루줌 절도품 가루줌 챙길래? 여러분 와 이 정도 한 달씩 왜요? 일하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여명석 선배가 행정 업무 맡으면서 항상 회의 때 우리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담당자 회의할 때 얼마나 내가 담당자 회의 때 얘기해야겠다. 아, 너무 웃겨. 여러분 비품은 사무실에서만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 이렇게 들고 와서 네. 들고 와서 이제 왜 우린 다섯 명이잖아요. 가방 안에 쏟아 넣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쏟아 넣진 않았어. 나 딱 다섯 개 가져온 거지 쏟아 넣진 않았어. 초코아임 다섯 개, 오뜨 네 개, 총 아홉 개면 아니 오뜨도 원래 오뜨 다섯 개, 초코아임 다섯 개 가져왔는데 오뜨 하나는 제가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 먹었어요. 저번 주 챙긴 거야 그게? 지난주에 가져온 건데? 오늘 가져온 게 언젠가 과자 주셨긴 해봐. 그래 성장기예요 저. 아홉 개가 남아있다는 건? 안 먹어. 한 상자를 다 턴 걸 수도 있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먹다 남은 거야. 지난주에 가져왔는데 우리를 안 줬잖아. 안 줬어. 저번 주에 왜? 지난주에 우리 치킨을 먹잖아. 야 너 지금 증거인 거야? 카메라 발로 쳤어. 폭스 뒷발 시도하고 있어. 뒷발로 쳤어. 여러분 성장기라서 그래 성장기. 꾸역꾸역 먹지 마. 증거 인멸하려고 지금 뱃속에다가 아니 이거 하나 내가 뜯어가지고 지난주는 거의 1시간 10분 하지 않았니? 그때 안 꺼내고 가방 속에 쟁여놓고 아, 지난주에 치킨 먹었잖아요. 치킨 먹느라고 지난주에 무슨 치킨을 먹었지? 아 저기 감자튀김. 아 나는 아픈데 네, 너는 혼자 그러네. 뭐 맞아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어디? 여기 팬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 왜 네 팬들이야? 아니 여기 아니 이렇게 썼어요. 팬들이라고 썼어요. 팬들이라고 쓰셨어요. 어디? 여기요.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세릴 차단. 엎드려. 이제 뜰까요? 뜰까요? 안녕. 아 10분 동안 알차게 털었다. 아, 아니 너무 망각했어. 근데 나도 어? 눈으로 욕하네? 야 너 배웠니? 눈으로 욕한다? 진짜